냉장고 엄청 작다. 너무 작다. 냉장고 왜 이렇게 작지? 아, 진짜 자취생 오빠다. 저 맥주 있고, 닭가슴살에다가. 몸에 좋으라고 뭐 즙 같은 거 좀 있고. 요즘에 좀 식단 관리 중이신 거죠? 네, 지금도 다이어트. 그렇고 저 때도 그렇고 계속. 그럼 다이어트에 시리얼 먹어도 되나요? 보통은 안 드시죠. 될걸? 그래도 나름 라이트. 아. 왜 이렇게 짠하냐? 왜 짠하냐? 한류스타입니다. 한류스타 방성훈 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달달한 잘 드신다. 근데 좀 앉아서 드셔야 되는데 앉아서 먹을 데 없나 봐요. 식탁이 없잖아요. 아, 의자도 없나? 의자 없어요. 의자. 아니, 누가 가둬놨나? 왜 그래? 올드보이 아니죠? 그러니까. 12월만 매겨. 아, 설마. 오, 미친불사. 아니, 난 깔고 앉는 줄 알았어, 지금. 아, 뭐 사골국 먹듯이 먹어. 구인도 같죠, 약간 느낌이. 그러니까. 그때 잠이 덜 깨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탄수화물을 먹기는 했는데 진짜 맛있긴 했었어요. 아, 근데 진짜 맛있게 드세요. 하시는 거예요? 뭐야? 또 먹어? 아 잠깐만. 뭐 하는 거지? 이게 어차피 그릇에다가 이제 계속 덜어 먹을 건데. 아,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. 그게 귀찮아가지고. 내 봉지라면은 봤는데 봉지 시리얼은. 아 이분 왜 이러시는 거예요? 혁승으로 좋았는데? 아, 그 차라리 밥을 먹어요. 저기 눈치랑 관리야. 아, 근데 집에서 밥은 안 먹어요. 왜요? 시리얼이나 밥이나 똑같은 거죠. 어머, 어떡해. 우유 새는 거 아니야? 아니, 뭐 하는 거야? 손 잘려라고. 손 잘려면 안 되고 있잖아요, 지금 한류스타가. 그냥 그 욕실에 있는 세수대에서 먹어요, 그냥 차라리. 저 세상에. 구석기도 아니고 정말. 아니 오빠가 지금 1일 남친 있어. 며칠 굶었어요? 제가 진짜 탄수화물을 오랜만에 먹었던 거 같아요. 아, 오랜만에 충격적이다. 아니, 밥을 먹으라고. 내가 봤을 때 저거 거의 목육병 수준이야, 저거는. 아, 저 예전에 그 혁수 씨가 했던 말 진짜 공감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어나서 배고픈 게 아니라 배고파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. 야, 우유 1000ml 다 비운 거야, 지금? 와, 시리얼 한 봉지에다가. 저거 우유만 먹어도 배부르거든요? 야, 1000ml.